그러니까 니네가 영어 지문을 딱 읽고 났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게뭐 특별히 네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거나 네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글을 차곡차곡 정확히 읽어나가는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야. 자, 1강 바로 가볼 건데 혹시 아직 OT를 안본 친구들은 꼭 OT를 보고 와. 왜냐면 이게 뭘 배우는 강의고 누구를 위한 강의인지 알아야지 이걸 들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알고 들어야 돼.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뭐 출력을 해서 보든지 태블릿으로 보든지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의 목차는 뭐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소재 중심의 독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트 2하고 파트 3에서는 이제 그 방향성을 토대로 그러니까 즉 글의 흐름을 따라서 글을 아주 유기적으로 촘촘히 읽어가는 붙여 읽어가는 연습을 할 거야. 알겠지?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내가 다음 장에 나 이렇게 대원칙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뭐냐면 첫 번째로는 원 패러그래프 원 토픽인데 이게 한 문단에는 주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 봐봐. 우리가 수능 영어에서 이 41번에서부터 45번까지 이 장문 독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한 문단짜리 글을 읽는 거니까 주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다 각설하고 우리는 그 글을 계속 촘촘히 이어 읽는 연습을 해 나갈 거야. 알겠지? 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전혀 쫄 필요가 없어. 이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고3이면은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에서 정답의 근거를 제시를 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안 읽힌다라고 해가지고 쫄 필요가 없어. 앞뒤 문장을 계속 붙여 읽으면서 이해해 나가려고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파트 1을 가볼 거고 항상 이 앞부분에 내가 이각 문제에서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단어가 좀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요거를 보고 나서 단어를 외우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진짜 이제 1강 나가보면은 우리가 소재 중심의 독해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 이 소재 중심의 독해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써놔.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같은 말의 다른 표현과 플러스 이분법 이렇게 적어두면 돼. 요거는 뭔지 바로 설명해줄게. 잘 따라와봐. 자,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울 건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소재하고 정보를 앞부분에서 잡아놓고 그거를 토대로 글을 붙여 읽어야 돼. 잡아봐. 소재하고 정보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요거를 합친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이거 간략히 말해서 소재는 뭐냐면 그냥 그 글의 주인공을 소재라고 하는 거고 정보라는 것은 그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를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재하고 정보,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그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합치잖아. 그게 곧 주제가 되는 거라고. 요거를 잡고 글을 읽어 나가야 돼. 근데 봐봐. 내가 옛날부터 굉장히 싫어했던 말이 봐봐. 주제 어떻게 잡아요? 라고 했을 때그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잡아. 그게 주제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면은 내가 그 글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알았으면은 나 스스로 잘 잡았으면은 영어 수업을 안 듣고 있겠지. 그치?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 소재하고 정보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합친 게 주제다라고. 오케이?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첫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쳐보자. 뭐 삼성폰은 가성비가 좋다라고 나왔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토대로 소재하고 정보를 잡는다면 뭘까? 이 글의 주인공 누구겠어? 당연히 삼성폰인 거겠지.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재 중심의 독해 이어 붙여 읽기가 뭐냐면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보자. 뭐 Z 플립은 쓸만하다라고 나왔다라고 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Z 플립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와, 그냥 Z 플립이다. 접히니까 신기하네?가 아니라 삼성폰의 같은 말, 즉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붙여 읽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삼성폰 이퀄 Z 플립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너네가 글을 읽고 났을 때뭐 남는 것도 없고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삼성폰하고 Z 플립을 같은 말로 붙여 읽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글이 계속 산발적으로 튀어나가게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붙여 읽어주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볼게. 아이폰은 예쁘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면 은 우리가 이제 딱이 아이폰을 봤을 때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냐면 아 이거 지금 삼성폰 Z 플립의 반대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요게 아까 내가 말했던 이분법에 해당하는 거고 이분법 반대되는 개념을 잡아줘야 돼. 튀어나오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된다고? 나온 것처럼 소재하고 정보를 잡고 나서 예를 들어서 삼성폰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잡고 나서 그 삼성폰이라는 소재를 이 같은 말을 Z 플립 이런 식으로 바꾸어 말하는 거를 꼭 잡아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면 잡아줘야 되는 거고. 오케이? 이거는 바로 우리가 실제 지문을 읽으면서 한번 써먹어 보자고.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럼 첫 문장 읽으면서 뭐 해야 된다고? 소재하고 정보를 잡아놓고 읽자라는 거야. 오케이? 이 기준이 되는 틀이 있어야 돼. 그러면 appearance는 외형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외형. 외형이라는 것은 만들었는데 첫인상을 만들었는데 뭐 소비자들이 가지는 첫인상, 음식에 대해서. 이고요, 그 첫인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소재하고 정보 잡아야 돼. 글의 주인공 누구겠어? 외형이 되겠지, 외형. 그 외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첫인상이 된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뒷문장을 계속 붙여 읽어 나가는 거라고. 같은 말인가? 반대말인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계속 가보면 노멜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 덩어리가 될 거고,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그 맛이, 오케이? 그러한 unattractive한 appearance는, 매력적이지 않은 외형은 굉장히 어렵대. 뭐 하기가? 무시하기가 어렵대. 자, 봐봐. 이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앞에 문장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봐봐요. 자, 봐봐. 왜 그러냐면 앞 문장에서 외향이 첫인상이고 중요하다라 그랬지. 자, 근데 봐봐. 두 번째 문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외형은, 겉모습은 무시할 수가 없대. 그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럼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장도 읽어보면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먹어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먹어요. 자, 봐봐. 이 눈을 가지고 먹어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외형이 중요하구나. 요거를 봤을 때, 아, 요게 지금 appearance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붙여 읽어줘야 되는 거야.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 오케이? 얘랑 같은 말이다. 그리고 또 계속 가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보는 감각 있잖아. 시야라는 감각이라는 것은 is more highly developed. 훨씬 더 발전이 되어 있대. 뭐보다? 다른 감각들보다. 자, 여기 읽었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 보는 감각, 시야라는 감각. 요게 뭐야? 즉, appearance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같은 말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보다? 다른 감각들보다 더 중요하대. 그럼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 됐지? 계속 글을 붙여 읽고 있는 거야. 자, 다음 문장. 이 시야라는 감각은요, 보는 감각은요, 매우 발전되어 있어요, 인간에게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so 대시니까 그 결과 뭐래? 이 메시지들 있잖아. 다른 감각들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들은요, 이 세모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은 종종 무시당한대.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conflict with, 갈등을 일으킨다면, 뭐랑? What is seen? 보여지는 것과. 자, 봐봐. 여기서 what is seen? 보여지는 것을 딱 봤을 때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 아, 이거 appearance다. 외형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응? 그러니까 즉, 다른 감각들로 오는 메시지가 보여지는 것, 이 외형과 충돌하면 무시하게 된다. 지금 계속 글을 붙였어. 자, 다음 문장. 자, 다음 문장에서 이 옐로우 캔디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 그냥 노란색 캔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봐줘야 돼? 아, 이거 외형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붙여 읽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이 외형이라는 것은, 이 노란색 캔디는 예상된대. 뭐라고? 이 레몬 맛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된대. 근데 만약에 요게 그레이프 플레이버, 포도 맛이 나잖아. 자, 포도 맛이 난다. 갑자기 포도가 아니라 이게 뭐야? 포도 맛이 난다. 노란색인데 포도 맛이 난대. 누구랑 같은 말이야? 누구랑? 여기 앞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 이 외형과 충돌을 일으킨다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즉, 이게 외형은 노란색인데 포도 맛이 나. 그러니까 충돌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땡땡땡땡 해요. 봐봐. 만약에 보는 것과 맛이, 다른 감각이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된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 무시당한다라고 했지. 다른 감각들로 온 메시지는 무시당해요. 여기 뭐 집어넣는데? 그 다른 감각들을 무시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오케이? 마저 읽어보자. 그래서 이 딸기 아이스크림 있잖아. 요것들은 이 음식 색소로 칠해진 거야. 걔네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가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더 강한 딸기 맛을 가지는 경향이 있대. 누구보다? 이렇게 이렇게 이 추가된 음식 색소를 가지지 않은 놈들보다. 즉, 같은 말인 거지. 여기서도 딸기 아이스크림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그 외형적으로 강한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심지어 거기에는 진짜로 차이가 없을 때에도. 그럼 여기가 외형이 중요하다라고 붙여 읽을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려가서 무시한다, 충돌하면 무시한다, 이걸 찾아보자고. 1번 보면은 정확하게 식별을 못한대, 그 맛을. 오, 괜찮지. 1번 괜찮아 보여. 그리고 2번, will not favor. 봐봐. 좋아하지 않는데, 그 포도 맛의 사탕을. 저 봐봐. 포도 맛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우리가 읽은 부분이 없었어. 그럼 지워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대. 그 맛에서의 차이를. 저 맛에서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인식할 수가 없지. 충돌할 때 그냥 무시해버린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반대말이 온 거야. 4번. will be instantly attracted. 즉각적으로 끌리게 된대, 그 포도 맛에. 이것도 없었어. 우리가 포도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will enjoy. 즐기게 될 거래. 그 미묘한 차이를, 그 맛들 사이에서. 봐봐. 그것들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인식한다. 반대말이지. 우린 그걸 무시해버린다 그랬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돼. 그런 식으로 글을 붙여 읽어야 되는 거고,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소재하고 정보, 외형은 첫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잡아놓고 이제 뒷문장 계속 읽으면서, 아, 이거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계속 붙여 읽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우리가 파트 1에서는 계속 이것만 생각하면 돼.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걸 잡아내겠다, 계속 붙여 읽겠다. 오케이? 요거는 간략히 보기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보기는 오답을 내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소재가 아닌 보기를 갖다가 쑤셔 넣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즉, 그냥 관련 없는 말을 그냥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뭔가 외형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아, 이 사람들이 포도 맛을 좋아하게 되네요,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포도 맛을 더 선호하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상관없는, 그냥 없던 말을 집어넣는 보기가 있을 거라고. 이런 것들 날려주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오답을 구성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반대말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잡아놓은 건 뭐였어? 그 맛을 무시해버린다 했잖아. 근데 여기 3번하고 5번 보기를 보면은 그 맛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 차이를 인식하게 돼요. 이런 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보기를 집어넣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오답을 구성하는 방식이 소재가 아닌 것을 집어넣거나 그냥 아예 생뚱맞은 얘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말을 집어넣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볼 건데 이두 번째 질문부터는 너네가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앞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너네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했던 그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하고 정보. 그러니까 삼성폰에 해당하는 그 주인공에 해당하는 말을 잡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보를 잡아놓고 뒤에 계속 붙여 있는 거야. 그거랑 같은 말.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인 걸 잡아내고 반대말인 거. 이분법적인 개념을 잡아내고 계속 붙여 읽어 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문제 틀리고 맞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우리가 글을 정확히 빼곡히 붙여 나가는 걸 연습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보는 거야. 자, 풀어보자. 다 풀었지? 그럼 바로 가보자. 이것도 방금 했던 거랑 그대로 읽어볼 거야. 알겠지? 자, 가보자. 여기서 more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고, 단순히 영토를 갖는 것 이상으로 이 동물들은 또한 파티션한대. 그것들이 뭐겠어? 여기서 말하는 이 영토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즉, 뭐가 뭘 한대? 동물들은요, 뭘 한다고? 파티션을 한대, 파티션. 즉, 뭐 하는 거야? 그 영토를 나누기를 한다고? 영토 나누기. 되겠지? 요렇게 잡아놓고 읽어나가면 되는 거야. 붙여 읽어야 된다고. 봐봐.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아니 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하고 정보를 잡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어도 괜찮아. 고쳐 읽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잡아놓고 고쳐 읽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안 잡아놓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읽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소재는 어떻게 잡아? 그 주인공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주인공일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계속 가보면은 어쨌든 잡은 거야. 동물은 파티션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력이라는 것은요, 이 통찰력 잡아줘야 돼. 무슨 통찰력? 앞에서 했던 말이잖아. 동물들은 파티션을 한다 라는 것은 턴드 아웃 밝혀졌대. 뭐라고? 꽤 유용하다라고 밝혀졌대. 동물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치? 그리고 이 동물들의 영토라는 것은요, 잘 봐봐. 이 내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배치를. 요거는 이 HH라는 사람들은 비교한 거야. 뭐? 사람들의 집의 내부랑 비교한 이 내부적인 어레인지먼트가 있대. 봐봐봐. 여기서 이 내적인 배열이라는 말을 봤을 때 내부적인 배열, 배치 이걸 봤을 때 딱 반응을 해야 돼. 아! 요거 파티션이랑 같은 말이구나. 봐봐봐. 이 파티션이랑 같은 말이구나 라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봐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여기서 나오는 이 파티션이라는 말하고 계속 이어 붙여지는 거 보이지? 계속 붙여 있는 거야. 다음 문장 뭐? 자, 가보자. 자, 대부분의 우리는 이 배열을 한대. 분리된 기능을 어디다가? 분리된 방에다가 배열을 한대. 자, 이거 같은 말 아니야? 분리된 기능을, 각각의 기능을 각각의 방에다가 배열을 한다. 이게 뭐야? 내적인 배열을 가진다. 파티션을 갖는다. 같은 말이잖아. 그치? 이렇게 붙여 있는 거라고. 그러나요, 뭐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원룸을 봄에도 불구하고 너는 발견할 수 있게 된대. 똑같은 내부적인 세분화를 발견하게 된대. 봐봐.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아 내부적인 세분화다가 아니라 붙여 읽어서 뭐야? 이게 내적으로 세분화를 한대. 세분화. 다 각각 나눈다고. 이게 뭐야? 파티션이라고.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다른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게 느껴져? 되게 감동적이라고. 요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오케이? 이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오두막이 되었든지 간에 뭐 머드헛이 되었든지 간에 심지어는 이 M이라는 동굴이 되었든지 간에 이 3만 년 전으로부터 봐봐. 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M이 누군지 관심이 없다고. 우린 계속 소재하고 정보 위주로 읽어나가는 거야. 그 뼈대를 잡아놓고 그거대로 읽어가면 된다고. 알겠지? 이 부분은요 요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잠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도구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요 이 바느질하는 곳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파티션을 한다고. 이 부분에선 요구하고 이 부분에선 요구하고. 알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야. 됐지? 그럼 봐봐. 그대로 그냥 있는 정보를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돼. 우리는요 땡땡땡을 유지해요. 봐봐. 만들어보자. 빈칸을. 우리는요 뭐뭐를 유지해요. 우리는 뭘 유지해? 계속 뭐 나왔어? 파티션을 유지한다. 파티션. 그리고 파티션이랑 같은 말인 이 초록색 쳐져 있는 것들, 뭐 내부적인 배열이라던가 아니면 내부적인 세분화라던가 이런 말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지. 그치? 맞아. 읽을 거야. 계속 붙여 읽어. 굉장히 다양한 정도로 이 다른 동물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해요. 봐봐. 이 똑같은 짓거리 뭐야? 파티션을 합니다 라는 말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 동물들의 영토의 일부분은요 먹는 곳이고요, 이 부분은요 잠자는 곳이고, 이 부분은 수영하는 곳이고 뒹굴뒹굴 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들은 set aside, 쟁여놓는 거야. 따로 떼어놓는 거야. 뭐를 위해서? 쓰레기를 위해서. 동물의 종에 따라서. 됐지? 결국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파티션입니다, 분할합니다, 나눕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난다고. 알겠지?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이 파티션이랑 가장 가까운 말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알겠지? 가보면은 흥미를 갖습니다. 가까운 이웃들한테. 이거는 전혀 소재가 없지. 이웃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다고. 그리고 봐봐.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기능적인 조직을 가진대. 조직화를. 요게 뭔 말이야? 아, 파티션을 유지하고 분리된 것들을 분리된 곳에다가 배열한다 라는 말로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2번 괜찮아 보여. 그리고 봐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이 긴급 서플라이, 공급물 이런 것들을 비축해놓는 것을 유지합니다. 이런 말 없지. 긴급 서플라이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봐봐. 4번. 잠재적인 라이벌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 전혀 소재가 아니야. 그리고 엄격하게 관찰되는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합니다. 뭐 루틴을 유지한다. 뭐 내가 습관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봐봐. 내가 말했잖아.
글만 제대로 읽으면은 웬만한 문제들 다 처리할 수 있어. 봐봐. 요게 오답률이 45%나 된다고. 어? 이게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 영어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붙여나간다는 거야. 됐지? 자, 다음 질문.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가볼 건데,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1강은 마무리 지을 거니까 좀만 힘내. 자, 다시 얘기해볼게. 이거를 풀고 나서 너가 해설 강의를 볼 건데, 자, 봐봐. 중요한 게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하고 정보를 잡아놓고, 그거를 토대로 계속 붙여 읽는 거라고. 알겠지? 틀려도 좋으니까 무조건 그거를 잡아놓고, 그 뼈대를 잡아놓고 만들어 놓고 읽어야 된다고. 알겠지? 안 그러면은 계속 그냥 뭔가 기준 없이 흐리멍텅하게 읽게 된다고. 오케이? 꼭 잡아. 틀려도 좋으니까. 소재하고 정보. 그리고 같은 말 나오면은 네모치고, 반대말 나오면 세모치고, 아니면 뭐 형광펜 친다던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바로 가보자. 풀었지? 가볼게. 그대로 풀 거야. 똑같이.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은 거기에는요, 있었대. 많은 시도가 있었대. 무슨 시도냐면 정의하려는 시도야. What music is? 음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대. In terms of는 뭐뭐라는 측면에서고, 이 음악적인 소리의 구체적인 특징의 측면에서 도대체 음악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 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대. 자, 봐봐. 그러면 이 글에 소재 뭐야? 주인공.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뭐라고 읽었어도 좋아. 이 글의 주인공 누구겠어? 당연히 음악이라는 거는 알지 않겠어. 네가 이거를 아무리 뭐 개떡같이 읽었다라고 해도 아, 이거 음악에 대한 글이구나. 요건 알수 있잖아. 그치? 뭐래? 음악의 특징 또는 정의는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요거를 토대로 계속 붙여 읽어 나갈 거야. 자, 다음 문장. 그래서 이 19세기에 유명한 비평가인 이 에드워드 한슬릭이라는 사람은 간주했대. 측정 가능한 음을요. 이 아주 주요하고 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았대. 모든 음악에. 자, 봐봐. 붙여 읽어야 돼. 우리는 지금 음악의 특징, 음악의 정의에 대해서 읽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래? 음악은요, 측정 가능한 톤이에요. 라고 말했잖아. 봐봐. 요게 음악은 측정 가능한 톤이다. 라고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써볼게, 그러면. 음악의 정의는 미저러블. 측정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냥 붙이기만 한 거야, 나는. 다음 문장. 그래서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요, 음악적인 소리라는 것은요, can be distinguished. 구별될 수 있어요. 뭐랑? 자연의 소리와 구별될 수 있어요. 봐봐.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들 있잖아. 구별된다. 이런 단어들 보면은 굉장히 환장한다고. 왜? 아까 배웠잖아. 이분법. 반대되는 개념. 오케이? 이러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무슨 사실이냐면 그런 음악적인 소리라는 것은 포함하고 있어. 뭐를? 이 고정된 음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실상 모든 자연적인 소리는요, 구성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요동치는 주파수로.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봐봐. 자, 일단은 음악은 뭐래? 고정되어 있는 음이래. 여기 고정되어 있는 음이다. 요 음악은 고정되어 있어. 근데 반대 개념 뭐야? 반대 개념? 자연적 소리는요, 계속 요동쳐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반대 개념 꼭 잡아줘야 돼. 자, 써보자 또. 천천히 읽어도 돼. 천천히 읽어도 돼. 계속 이어붙여. 측정 가능하고요.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지? 근데 반대 개념 뭐야? 자연은요, 요동쳐요. 이렇게 잡아놓고 가는 거야. 오케이? 또 다음 문장 붙여 읽어보자. 그리고 많은 20세기 작가들은 가정을 했어요. 한슬릭처럼 뭐라고 가정했냐면 이 고정된 음이라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음악의 아주 명확한 특징들 사이에 있어요. 이 말이 뭐야? 음악의 명확한 특징들 사이에 있다. 즉이 고정된 음이라는 것이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뭐래? 고정된 음이 음악의 특징이다. 여기 지금 계속 같은 말 똑같은 말또 하고 있잖아. 오케이? 자 이제 it is true 돼. 사실이래. 뭐가 사실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세계의 음악적인 문화의 대부분에서는 음이라는 것은 땡땡땡이다. 봐봐 뭐래? 뭘 물어보고 있어? 음악 문화에서요 음은요 뭐뭐에요 요거 뭐 들어가면 되겠어? 아까 여기 있던 측정 가능하고요 고정되어 있어요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은 뭐야? 요동치고 있어요 자연이에요 이런 말 들어가면 절대 안 되지 반대말이니까 그치? 음악과 자연 요동친다 요거는 반대말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고 너네 요표 알아? Not so much A as B. 요거는 not A but B랑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예요. 봐봐. 그러면 인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요동치는 거예요. 자, 완전히 정확히 반대말을 써놨지. 우리는 지금 음악은 고정되어 있고요. 자연은 요동쳐요. 근데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반대말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지. 오케이? 거꾸로 된 보기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2번. not only fixed.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rganized. 조직화되어 있어요. 뭐, 일련의 식별 가능한, 구분 가능한 단계들. 봐봐. 여기서 말하는 이 fixed가 뭔 말이야? fixed. 고정된 음이고요. 구분 가능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대. 요게 뭐야? 측정이 가능하다로 될수 있지 않을까? 왜? 구분이 된다라는 건즉 측정이 된다라는 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처럼 보여. 그치? 3번. 하들리는 낫이야 낫. 거의 뭐뭐 않다. 거의 고려되지 않아요. 음악의 구성, 작곡 요소로서. 이거는 완전 안 되지. 왜냐면 이거는 그냥 없단 말이야. 소재가 아니라고. 오케이? 다음 4번.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복잡해서 그래서 are immeasurable. 측정이 불가능해요. 자, 봐봐. 측정이 불가능하다.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왜냐면 우리는 측정 가능하다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거 완전 반대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요런 식으로 보기를 구성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vehicle. 장치래. 뭔 장치냐면, 이 독특하고 아주 다양한 문화적인 특징을 옮기는 장치예요. 이런 말 없었지. 문화를 옮기고 자시고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그냥 소재가 아니라고. 지워버린대.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다? 2번이다. 여기 그대로 있잖아. 고정되어 있고요. 여기. 그리고,
식별 가능한 단계들로, 구분 가능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2번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글을 정확히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아, 소재하고 정보를 잡아야 돼. 주인공이 뭐고 그 주인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잡아놓고 그거를 토대로 계속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거니까 그거를 잡아가면서 읽어가는 거라고. 알겠지? 일단 1강에서는 이것만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이 문제 틀려도 상관없어. 응? 일단 우리는 글을 정확히 읽는 거에 초점 맞춰서 가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독해 강의 1강은 끝났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이제 뭐를 하는 거다? 1강에서는 소재하고 정보를 잡고 그 소재를 이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를 계속 붙여 읽어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 반대되는 개념 있잖아.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반대 개념이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고. 알겠지? 일단은 여기선 요것만 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너네가 이걸 듣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복습을 해야 돼. 요거를 이 지문을 우리가 오늘 풀었던 거를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막 읽어가면서 너 스스로 상기시켜. 아, 요거 요렇게 붙여 읽기로 했었지라고 상기시키고 계속 반복하면서 네 걸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어디다가 적용해봐? 아직 기출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 수능특강에다가 적용을 해보라고. 하루에 한 지문이든 두 지문이든 상관없어. 천천히 읽으면서 한 지문 읽을 때 10분 걸려도 돼. 천천히 붙여 읽는 연습을 하라고. 지금 당장은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을 정확하게 읽고 붙여 읽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뭐 궁금한 점이라던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에다 남겨주던지 오픈 카톡을 통해서 남겨줘. 그럼 내가 시간 될 때마다 남겨줄게. 자, 그러면 2강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복습 잘 하고 다른 수능 특강에다가 적용을 꼭 해봐. 알겠지? 자, 그럼 안녕. 고생했어.